태국에서 지난 3월 24일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5년 만에 총선이 이루어졌다는 소식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넘었죠? 지난 한 달이 넘게 지난 이 시점까지 아직도 태국 선관위가 공식 개표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재검표 과정에서 당락이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차이로 뒤집히는가 하면 재검표가 또다시 번복이 되는 등 선거 관리에 총체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은 태국 역사상 69년 만에 국왕의 대관식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나우 인터뷰 오늘은 태국 전문가이신 부산외대 태국어과 김홍구 교수 전화 연결해서 태국 정치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 3월에 태국 총선이 있었을 당시에요. 관련 내용을 한번 네. 다루긴 했습니다만 좀 시간이 지나서요. 네. 그때 태국 선관위가 발표했던 그 비공식 개표 결과 내용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비공식 결과는 그 친군부 정당이 득표수에서 지금의 그 야당인 탁싱계 푸어타이당을 앞섰다 하는 것이었죠. 네. 그러나 이제 의석수에서는 거꾸로 푸어타이당이 친군부 정당을 앞서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 그 연립정부 구성에 있어서 서로 그 이니셔티브를 지기 위해서 옥신각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공식 개표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네. 그때 또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발표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 네. 부분에 대한 발표는 선관위가 하지 않은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그 5월 원래 이제 5월 9일 뭐 하루가 앞당겨졌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좀 발표한다라고 그래서 지금 그런 그 상황에 있죠. 네. 그러면 이 네. 공식 그 배분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네네. 혹시 태국 내부에서 네. 뭐 예측한 내용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비공식 결과가 나왔을 때 유효 투표수가 있지 않았겠어요? 유효 네. 투표수. 그것이 네. 이제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지역구 의석은 발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이제 뭐냐면은 그 국회의원 수를 계산해 둔 게 있죠. 각 언론에서 네네. 물론 비공식이지만은 예. 거기에 이제 그 따라서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탁승계 정당이 1당이고 네. 그 군부 정당이 이제 2당이고 물론 이제 득표수에서는 그 군부 정당이 지금 조금 저 많습니다만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산해 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탁승계 정당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푸어타이당이 네. 어쨌든 예측상으로는 가장 의석수를 네, 많이 차지를 했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네. 그런데 이 저희가 이 태국 총선에 대해서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 비례대표 산출 방식을 저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네. 그 푸어타이당이 뭐 공식 발표는 아니고 예측이긴 합니다만 지역구 네, 네. 1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비례대표를 단 한 석도 얻지 못했거든요. 네, 네. 이 비례대표 산출 방식 태국이 어떤 점이 좀 특이한가요? 근데 그 탁승계 그 푸어타이당의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137석을 얻고 네. 비례대표는 한 석도 얻질 못했어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만든 그 이 선거 방식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거죠. 말하자면 한 개 의석수를 얻기 위해서 요구되는 득표수가 있지 않겠어요? 네. 한 개 의석수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가 득표가 돼야 된다 하는 것보다도 네. 적게 득표한 군소 정당에게 좀 유리하게 만들었죠.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은 탁승계 정당이라는 것이 이 과거는 이제 과반수도 넘게 그 득표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을 이제 억제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또 대정당이 어떤 한 정당이 이 몰표를 가져갈 수 없게 그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그 비례대표 방식을 좀 독특하게 특이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군부 정당이 푸어타이당을 네. 어떻게 보면 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바꾼 거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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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예상이 되니까 푸어타이당에서는 그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매 정당을 만들었어요. 네. 그 자매 정당을 만드는 그 자매 정당이
그 총리 후보로 그 첫째 공주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 입헌군주제 하에서 왕실의 정치 참여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헌재에서 그 당을 해산을 시켜버렸죠. 네. 네, 그런 그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태국에서는 이렇게 왕실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잘 없지 않습니까? 네, 태국에 이제 태국 왕실의 정치 개입 얘기들을 많이 했죠, 과거에도.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좀 특이한 경우로. 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왕, 국왕이나 이쪽의 생각과 그 첫 번째 공주라는 분의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나가니까 공주가 나가니까 이제 왕이 견제를 하는 그리고 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해산시켜버리는 그런 그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이렇게 이 비례대표 산출 방식뿐만 아니라 그 이번 태국 총선에서 또 여러 가지로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선관위가 재검표를 진행을 해가지고 네. 이미 나온 선거 결과를 번복을 하거나 네. 아니면 뭐 재선거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일도 있었다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선거 하겠다는 지역도 그 치앙마이에 얼마 전에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치앙마이에서 재선거를 5월 26일에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네. 또 어떤 곳에서는 그 재검표를 했는데 표수는 줄어들었지만 순위는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표수가 줄어드니까 그 상대편에서 이 재선거 하자. 그래서 재선거를 치를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네. 또 이제 몇 개 그 지역구에서는 몇 개 그 당에, 몇 개 당에서는 한 10명 이상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문제가 되면은 박탈을 시키면은 그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비례대표 의석을 산정하는데 이게 또 제외가 된다고. 예. 이런 문제도 또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선관이라는 거는 사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네. 이 선거의 투개표 과정에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하게 중립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기관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네. 결과를 번복한다는 얘기니까 네. 국민들의 신뢰가 당연히 떨어질 테고 네. 선거 결과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좀 의심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선관위원 전원 사퇴 요구도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여전히 그 이 비례대표 의석수 산정 방식을 군소정당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서 의석을 배분하려는 그런 그 시도가 보이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그 군소정당에게 이런 식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온당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헌법재판소에다 심판을 스스로 청구했어요. 아, 선관위에서 헌법재판소에 예, 예. 청구를 했다고요? 예,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네.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음 주에 발표를 할 비례대표 의석수 산정 방식, 비례대표 의석수를 발표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과연 해도 되겠느냐 네. 하는 것을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떤 식으로라도 결정이 나지 않겠어요? 결정이 네. 날 경우에 이제 의심을 살 수 있죠. 어떤 경우로 결정이 나더라도 이제 그런 그 상황에 있습니다. 네. 네. 그 공식 개표 결과 발표 데드라인이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5월 9일이지요. 네. 네,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날짜죠? 그렇죠. 근데 이제 5월 9일인데 지금 5월 8일 날까지 발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 하루 당겼습니까? 네네. 예. 그건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은, 네. 이, 아까 그 데드라인 말씀하셨는데, 그 데드라인이라는 것은 작년 12월 11일에 선거법이 발효가 됐어요. 네. 그로부터 150일 내에 선거를 끝내면 되는 거니까, 선거를 끝내야 된다라는 그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5월 9일까지 예, 끝나면 된다. 이제 그런 의미이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선관위가 뭐 발표를 미루고 있고 지금까지 미뤄온 걸 보면 네. 발표를 더 연기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발표는 이제 그 5월 7일 날 지역구 선거 지역구 의석수를 발표하고 8일 날은 비례대표를 발표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답변이 발표는 될 거라고 보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에다가 심판을 청구했잖아요. 비례대표 의석수 산정 방식 이게 맞냐 틀리냐 하는 것을. 네. 그것에 대한 그 이 심판이 재판이 다음 주 수요일 날 있거든요. 아 다음 주 수요일에요. 네. 그런데 예. 여기서 지금 뭐냐면 비례대표에 대한 것을 이 지금 헌법재판 저 선관위에서도 8일 날 발표한다라고 그랬는데.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하는 거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좀 변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또 뭐 연기할 가능성이 뭐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네, 그렇군요. 네. 네, 뭐 이렇게 태국 선관위가 공식 개표 발표도 계속 늦추고 네. 뭐 재검표에 재선거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미 당선된 사람들을 뭐 재조사까지 하는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의구심이 드는 행보들을 보이고 있는데 궁극적인 네.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조사를 하는 것은 이제 특히 그 이번에 제3당인 아나콘마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퓨처 포워드 당이라고 네. 쓰고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타나턴이라는 젊은 그 재력가가 그 만든 당이에요. 그 젊은 네. 사람들의 젊은 층의 그 지지를 많이 받은 정당인데 이번에 뭐 돌풍을 일으켜가지고 한 80석을 확보를 했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 집중이 견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타나턴의 경우 2014년도에 쿠데타가 있었을 때 네. 반대 시 추모자 도피를 도와준 폭동교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하고 또 언론사 주식을 소유한 채로 하원의원에 입후보했다. 아, 이제 법에 이게 불법으로 돼 있으니까 네. 이것도 문제가 돼 있고 또 여기 같은 당의 다른 그 이 후보자들 경우에도 이번 당선자 경우에도 한 11명을 똑같은 혐의 언론사 주식을 소유했었다라는 것으로 무더기 고발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상태이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그 군부 지지 정당하고 탁승계 정당이 연립 정부를 구성하려고 이제 지금 하고 있지 않겠어요? 예. 거기에 확보한 의석수가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원이 저 하원이 500석인데 과반수면은 251석이 되는데 대개 이제 고선에서 왔다가 네 개 고선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다시 말해서 선관위가 어떤 미심쩍인 행동을 보인다. 어떤 당을 예를 들어서 그 아나콘마이의 타나턴 같은 경우를 집중 견제한다는 것이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연립정부 구성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네. 네. 이런 와중에도 또 내일 또 태국에서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69년 만에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태국 국왕 대관식이 또 예정이 돼 있죠? 네네. 그 2016년 10월 13일 날 푸미폰 국왕, 다시 말하면 지금 국왕의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2016년 12월 1일에 한 그 국왕 취임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그 5월 4일부터 6일까지 대관식이 열리게 되는데 4일이 이제 그 메인이 되는 거고요. 4일 날 예.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대관식을 직접 하는 그런 날이고. 네. 그리고 요 대관식에 맞춰서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저께 그 왕비가 책봉이 됐죠. 새 왕비가. 예.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대관식이 어떻게 보면 이 태국에서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에 요게 좀 네. 끝나고 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좀 네. 정치권에서도 좀 눈에 보이는 어떤 뭐 연정구상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이 좀 전개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이제 5월 7일, 8일 날 공식적으로 이제 그 발표가 되고, 이제 순조롭게 된다면 5월 7일, 8일에 최종 그 이제 인원이 확정되지 않겠어요? 국회의 네. 수가. 네네. 예, 근데 이제 대관식 원래 전후에서는 정치활동이 자제를 하고 있으니까, 대관식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아마 이제 바로 하겠죠. 네. 그리고 대개 지금 5월 18일부터 19일 날 이제 첫 국회 개원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5월 24일 정도에 지금 총리 선출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5월 초인데, 이제 뭐, 다음 주에, 그 발표가 되고 나서는,
바로 이제 그 구성에 지금도 물밑작업을 하고 있겠지만요. 네. 바로 이제 그 연립정부를 연립정권 구성에 대한 그런 그 노력들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산외대 태국어과 김홍구 교수와 함께 태국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